안녕하세요. 집들이TV 임실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 1호선 역곡역 초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군건설사 한양건설에서 지은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이고요. 총 82세대 14층으로 지어진 신축 분양 현장입니다. 여기 특별한 점이 뭐냐?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1호 시범단지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이라 정말 잘 지어놨어요. 1층 지상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까지 잘 되어있고 관리사무소 그리고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까지 정말 잘 구비된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 아쉬운 점이 벌써 조합원으로 해서 모든 세대가 거의 분양이 완료됐는데 일반 분양 몇 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촬영해왔거든요. 궁금하시다면 시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빨리 가서 설명해야 하니까 바로 한번 가보시죠. 집들이TV 전실 공간입니다. 여기 사이즈가 오늘 소개해드릴 게 5부 타입 25평형인데 와, 전실 사이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요. 예, 사이즈도 되게 괜찮고 키 큰 장이 총 4칸으로 되어 있는데 미러로 되어 있어서 와, 이 정도면 신발 수납 4인 가족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하죠. 띄움 시공 자체도 되게 높게 되어 있어서 찜새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일 보시면은 와, 벌써 이거 원래 다른 데 가면 유상 옵션인데 이미 줄눈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때도 안 타고 너무 좋을 것 같고 역시 한양건설에서 지었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도 정말 좋아요. 일괄 소등부터 해가지고 가스 차단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터치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쓰임새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대박이네요. 자 이제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아파트들 대단지 아파트들 가면은 저희 집도 그런데 중문이 안 되어 있는 데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문이 이미 되어 있어서 따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시죠.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정말 괜찮습니다. 여기 5구 타입 25평이면은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집이 좁지 않아? 이런 방이 작지 않아? 생각하는데 방 사이즈 정말 저 만족스러운 거 넉넉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 넉넉하고 여기는 당연히 한양건설을 지었기 때문에 각 방마다 이렇게 터치 형식으로 각 방 온도 조절기까지 있다는 점 그리고 붙박이 기장까지 세팅되어 있어서 진짜 자녀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네요. 그리고 창도 옆에 보시면 확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창도 진짜 크게 빠져 있고 이 창호까지 현대에서 브랜드 있는 거 이 정도면은 진짜 외부 소음이라든지 단열, 냉방, 냉난방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사는 다르네요. 방마다 다 그리고 지방 곳곳에 공기 그 순환기 환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문을 꼭꼭 닫고 살아도 공기 순환이 너무 잘 돼서 공기질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죠. 사이즈 좋아요. 자 거실입니다. 바로 거실부터 사이즈 보여드리는데 거실 사이즈 밑에 나가고 있을 거예요. 거실 사이즈 어떠신가요? 괜찮습니다. 5구 사이즈인데 이 정도 거실 사이즈면 정말 저는 만족스러울 것 같거든요. 창도 진짜 크게 빠져있고 여기 우물형 천장까지 되어 있어서 층고도 진짜 답답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와 5구 사이즈 25평형인데 아트홀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크다고? 드넓다고? 이 정도면 진짜 드넓다고 표현해야 돼요. 5구 사이즈 제가 진짜 여러 집을 많이 방문해보고 답사도 가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여기 거실은 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잘 빠져있고 여기 보시면 당연히 여기도 단지형 아파트로 안 지었을 뿐 한양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정말 터치 형식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미세먼지부터 날씨 그리고 차량 방문자 영상까지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대단지 아파트랑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정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라고? 역곡역 초역세권. 초역세권. 도보로 5분 내에 이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도 정말 좋아요. 제가 성인이 들어가서 앉아도 충분할 만큼 반신용에도 충분할 만한 욕조가 들어가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젠다이 선반은 사실 다른 데 가면은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시공이 저게 물건 수납을 많이 했을 때 버텨줄 수 있을까? 근데 여기는
이 정도면 기가 막히죠. 제가 운동하는 덤벨을 올려놔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눈 시공이 이미 돼 있어서 진짜 곰팡이가 절대 안 낄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끼지 않대요. 환기 잘 시켜주세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 사이즈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주방 사이즈 여기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가 두 개 대형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이즈가 되어 있고 여기 식탁 놓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도 진짜 되게 크게 빠져있어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6인용 식탁을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도. 사이즈 5구 타입 여기 맞나요? 저희 아닌 것 같은데. 여기 74나 84 아니에요? 84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로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조명도 정말 예쁜 걸 이미 세팅해놔서 인테리어도 정말 감각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주방 사이즈가 이 조리대가 좀 작다. 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동선이 너무 괜찮아요. 맞아요. 기역자형으로 돼 있어서 너무 좋고 파세코로 인덕션 3구가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한양건설에 지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돼 있어서 이거는 바꾸셔도 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환기창은 저희 84 제가 84 타입 사는데 84 타입 아파트 환기창보다 훨씬 커요. 오. 와, 이 정도 환기창이면은 진짜 제가 볼 때 대단지 아파트보다 환기창은 더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납 공간도 여유롭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야죠. 단차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워시터 설치하시고 이쪽에다가 수납 그리고 분리수거할 이런 용품들 쫙 놓으면은 사용도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게요. 자, 두 번째 방 한번 가보시죠. 아, 근데 인테리어도 되게 모던하게 잘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자, 아 이쪽이죠?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당연히 각방 온도 조절이 이미 세팅되어 있고 사이즈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5구 사이즈의 각 방들이 어떤 한 방도 희생하지 않고 균일하게 사이즈가 잘 나와서 이 정도면은 성인 자녀분 두 분 있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고 여기도 창이 진짜 크게 빠져 있어서 환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보시죠. 가시죠. 자, 마지막 대망의 안방.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딱 들어왔을 때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5구 타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레스룸은 따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4인 가구보다는 이 집은 저는 신혼부부들한테 추천드리는 집이거든요. 왜냐면 초역세권 서울로 출퇴근도 정말 좋고 거기다 금액도 이 정도면 역국에서 초역세권에 한양건설에서 지은 아파트라고 치면은 저는 진짜 만족스러운 금액대거든요. 그 정도면은 신혼부부가 딱 신혼 시작하기에 딱 알맞은 금액대이기 때문에 적당하다. 저는 진짜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빨래 건조대가 전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빨래를 딱 해서 넣으시기 너무 좋고 이쪽은 사실 이렇게 실행실이긴 하지만 와, 사이즈가 드럽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간단한 수납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게 아닌데요, 수납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좋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 샤워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괜찮고 이 미러장은 아까 메인 욕실이랑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줄눈 시공되어 있고 이거는 이거를 딱 보니까 저는 여기 한양건설 대단지 아파트 짓는 건설사에 짓는 게 맞다 생각된 게 응하다가 호출 문 열어줘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대형 건설사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홀로 아파트에서 좀 보기 힘든 건데 그래도 맞습니다. 역시는 여기는 대형 건설사에서 지었다 하는 게 저런 디테일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은 역공역 1호선 역공역 초 역세권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1군 대형건설사 한양건설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진짜 지하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위에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관리사무소까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원래는 일반 분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으로 다 분양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몇 세대가 일반 분양이 안 남아 있거든요. 괜찮은 조건이고 괜찮은 기회니까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해주시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정보는 상세하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조금 도시형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만 찍으러 다니다가 이렇게 큰 아파트 오니까 아 역시 대형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좋은 집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유익한 정보 많이 받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 임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